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이게 종에 따라서 살처분의 불평등이 있다. 이 불평등은 어떤 불평등인가요? 그거는 이제 책에서 소개한 내용들은 제가 영국에 출장 가서 취재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살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과학적이라면, 만일, 모든 같은 축종의 어떤 그런, 소도 종이 다 다르거든요. 그쵸. 다 똑같이 이렇게 죽여서 살처분을 해야죠. 네. 그런데 그 제도화를 시킨 영국조차도 이걸 제도화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혈통종은 옛날에 귀족들이 키우던 혈통종은 보호하고, 야, 얘들은 살처분 하지 마. 네, 구제역으로 죽지는 않거든요. 소 같은 경우에. 근데 뭐 이제 다른 축종들 양이나 있는 데는 또 구제역이 또 되게 심하고. 그래서 소를 키우던 그런 귀족들이 우리 거는 죽이지 마 하고, 자기네들이 파워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자기네들의 혈통종은 보호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값싼 소나 양이나, 야, 쟤들은 다 죽여.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종의 불평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냥 살처분 정책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너무 완전히 우리가 맹신, 하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이제 동일 축종을 다 죽입니다. 사실은 영국에서도. 예. 하지만 그 원류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살처분하면 다될 거야라고 했던 그런 것조차도 원류를 따져 보면 엄청 과학적인 건 아니다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 네덜란드 조소 농장이 굉장히 그 모범 사례로 좀 언급이 된것 같아요, 책에서. 그거 어땠어요, 네덜란드 조소 농장은? 사실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우리나라도 축산 선진국이라고 이제는 볼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섭외를 그런 데를 해서 갔죠. 자동화 농장.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그 사람이 가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럼 어디 가서 내가 옆 농장주를 만났어요. 아니면 뭐 사료차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내 호흡기 혹은 내 옷에 묻어서 소한테 가서 쫙 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네덜란드 그 농장은 모든 거를 다 로봇이 이제 다 합니다. 젖도, 소, 우유도 이제 그 로봇이 아, 짜고, 그럼 젖도 그냥 알아서 들어가요? 그럼 깨가지고. 젖소가 이게 이 젖이 탱탱이지만 아프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어릴 적부터 다른 소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가 아프면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찡 하고 이렇게 로봇 팔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쫙 스캔을 해갖고 그 이제 그 우유가 나오는 거기를 이렇게 폭폭폭폭 이렇게 들어가요. 괜히 우유를 다 짜고. 야, 진짜 전자동이구나. 목에 뭐 센서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럼 얘들이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심박동은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우리처럼 우리 한우나 이런 소들은 우리는 대부분 가둬서 키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방목지가 있습니다. 밖에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소가 자유롭게 이 건초를 뜯고 싶으면 안에서 건초를 먹고, 또 자기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서 자유롭게 놀다가 들어와서 자기 젖짤때 되면 들어가서 또 우유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게 모니터로 다 모니터링 돼서 이렇게 하니까 관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하나하나가 관리가 되면 되게 빨리 스크린을 할수 있거든요. 방역에 엄청 그 중요한 게 초동 파악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일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어딘가에 터졌는데 스크리닝을 다 해요. 입국 심사할 때그 당시에 코로나 저게 있어갖고, 터졌어. 야,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 다100% 감시해. 그래서 그 사람 격리시켜서 딱 해서 입국 못하게 하면 100% 막을 수 있겠죠. 그쵸, 그쵸, 예.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이 소들은 이렇게 자기가 걷는 걸음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 모니터 네. 하다가 컴퓨터에서 얘가 좀 이상한데? 아... 라고 얘기해주면 네. 바로 가서 수의사가 바로 출동해요. 아... 네. 우리나라처럼 뭐 네.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 콧물 흘리는데 네. 그럼 늦는 거야. 네, 여기는 이미 컴퓨터에서 바로 하면 수의사가 가서 딱 체크해서 항원 딱 분석해서 네. 그럼 거기만 살처분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항원에 맞는 백신을 빨리 제조를 해서 네. 한 이틀 내로 제조할 수 있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 네. 그럼 빨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형이라고 하는데 그 타입에 맞는 백신을 딱 해갖고 네. 정확하게 방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몇 마리 안 죽여도 방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온의 변화나 그렇죠. 뭐 걸음걸이가 좀 줄어들었다 이러면 이제 한번 의심을 해봐서 바로 검사해서 이제 그 소만 살처분하거나 뭐 조금 번졌다 하면 그 농장까지만 뭐 하고서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책에서는 네. 제가 영국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 네덜란드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네.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과 네. 영국하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인식이 다르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근데 그거는 뭐 작가님이 직접 뭐 아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 그 설명을 하신 건가요? 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 카이스트에서 제가 석사 공부를 하고 네. 제가 요거하고 비슷한 걸로 네. 네, 살처분 관련된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그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 포스텍의 포항공대의 네. 김기흥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시면서 네. 광우병과 네. 관련된 거를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제 박멸주의와 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 네. 서유럽 안에서도 다르다 대륙국가랑 네. 섬이랑 다르다는 거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면서 네.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섬나라들이 이제 좀 박멸에 대한 인식이 강해서 무조건 살처분을 좀 과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일본도 그런가요? 그렇죠. 일본도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방역을 살처분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섬은요. 네. 고립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분단국가라서 네, 그렇죠. 섬나라 마인드가 네.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도망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요. 그래서 영국도 섬나라고 일본도 섬나라고 우리나라도 섬나라고 네. 공통적으로 살처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백신은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그런 거 하면서 1900년도 초에 이미 네. 백신이 나옵니다. 예. 그 이제 파스테르 이후에 네. 현미경이 발견되고 바이러스 세균이 먼저 발견돼서 네.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네. 백신은 나와 있죠. 그런데 영국은 계속해서 그런 국제 조약 그런 표준을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하면서 그 어떤 국제 무역의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면 최대 교육국인 영국이랑 교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그 국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살처분이라는 거를. 그리고 2010년도 초만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선진국인데. 네. 백신 맞히는 데는 후진국이야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백신을 맞히게 됐죠. 근데 지금 잘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백신과 살처분 논란이 이미 네. 1970년대 뭐 그때부터 네. 계속 서유럽의 대륙국가들하고 네. 영국하고 네. 계속 싸움을 붙어요. 대륙국가는 이거를 바이러스를 영국처럼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왜? 네. 우리로 치면 우리 땅덩어리로 치면 충청북도와 뭐 경상북도와 강원도와 네. 경기도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걸 나라로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뭐 프랑스고
네. 강원도가 독일이고 네,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국경이라는 게 명확하게 그쵸,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럼 병이 이렇게 나라로 이렇게 퍼져서 네. 뭐 살처분 한 나라만 이렇게 잘한다고 그게 병이 길목이 차단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섬나라는 박멸주의, 무조건 들어오면 얘를 딱 해서 씨를 말리는 네. 이 바이러스 씨를 말려야 돼 이런 거고, 약간 대륙국가는 공존주의랑 비슷하게 과학적으로 좀 막자, 이거는 너무 살처분을 못 막는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거에서 서로 공조해서 이거를 좀 늦추고 네. 예, 발병 그런 것들을 늦추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쓰자라는 그런 주의였죠. 그러니까 이제 섬나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병균의 유입 이런 게 아무래도 대륙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처분이라는 다소 비용이 큰,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병균 반멸이라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는 거고, 대륙에서는 이게 수시로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살처분에서는 뭐 전멸을 시켜야 될 판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그 관리 쪽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섬나라는 교육하는 그 국가들만 잘 관리를 하면 네. 사실은 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출 통제만 딱 하면 되니까. 예. 네. 근데 대륙 국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막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 막 네. 뭐 들어오는지 그런 걸 네.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양계 농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요즘에 우리나라 그 닭 하면은 이제 황교희 씨가 그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그 이제 뭐 2개월, 3개월밖에 안 길러서 바로 이제 먹는다. 맛도 없다. 뭐 그래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 오래 살면 뭐 질병 노출 위험이 점점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양계 그 현실 어떤가요?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그 전주 MBC에 네. 그런 팝콘 치킨의 진실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도 이제 조금 차용을 하긴 했는데 네. 육계라고 하는 네. 고기로 먹는 네. 예, 그 닭하고 네. 그다음에 산란계라고 네. 하는 알을 낳아서 네. 그 닭에 달라요. 육계는 네. 지금 황교익 씨라고 해야 되나? 네. 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짧습니다. 특히 삼계탕 닭은 더 짧아요. 네. 한 달 채 남지 못 살고 예. 우리 삼계탕 먹을 때 보면 요 그렇죠. 뚝배기 다 들어가잖아요. 뚝배기 안에 다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아기 닭을 병아리에서 이제 조금 컬러 나가려고 하는 그 정도 되면 네. 다 삼계탕 닭으로 빠져서 한 5주 정도 되면 다 죽죠. 그리고 우리가 치킨을 맛있게 먹는 네. 그런 것들은 연계가 맛있다고 하잖아요. 네. 크면 클수록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니까 되게 작은 닭을 네, 잡아서 네. 네, 그렇게 죽이게 되죠. 네. 큰 닭을 안 드셔보셨죠? 네. 네. 외국 나가서 한 번씩 네. 닭 요리인데 닭 막 다리가 이만해요. 네. 칠면조만한 거 말씀하신 네. 거예요? 네. 근데 되게 질겨요. 네. 우리가 큰 닭을 먹는 게 거의 유일하게 어디서 먹냐 하면 토종닭 네. 먹을 때. 아, 뭐 계곡 이런 데서 먹는 네, 거요? 네. 아. 근데 토종닭 대부분 다 질기다고 그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게 거의 성체까지 자란 닭을 시골에서 잡아가고 그렇게 먹으니까. 네. 네. 근데 그 호불호 갈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토종닭. 그러면 일단은 어렸을 때 더 맛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닭들이 유통되고 있고 네. 지금 저는 토종닭보다 네. 예, 그냥 일반 치킨집에서 네. 예, 먹는 닭이 더 맛있으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를 뭐 어떻게 그 산란계는 그럼 어떻게 이제 길러지나요, 보통? 산란계는 보통 네. 1년 반에서 2년 정도 예, 그렇게 키우는 걸로 알고 있고 공장식 축산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 생각해 보면 네. 그 공장식으로 생겼거든요, 진짜. 네. 공장처럼 겉으로 네. 봤을 때. 네. 그 안에 들어가면 8단 정도 이렇게 케이지가 있어요. 네. 거의 2층까지 있어요, 네. 진짜. 엄청 높아요. 네.
그 케이지 하나에 닭이 한 세네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3만 마리를 그 공장에서 키운다라고 봤을 때, 네. 자, 만일 그 케이지로 그렇게 안 키우면, 네. 예. 자, 우리 삼시세끼 할 때 닭 그거 이렇게 아, 네. 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 네. 사람이 그 알을 이렇게 갖고 나오는 그 닭 한 세 마리의 알을 갖고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3만 마리가 낳는 알을 그렇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출하가 되고. 힘들겠죠. 예. 컨베이어 벨트부터 시작해서 다 자동화가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래요.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동물복지 얘기를 잠깐 해야 네. 되는데 네. 동물복지하면 엄청 깨끗하고 뭐 컨베이어 벨트 아니 저 그 케이지 사육하면 더럽다 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가 좀 잘못된 게 뭐냐면 네. 극히 일부분의 잘못된 사람들 혹은 네. 옛날에 우리도 후진국이었던 개발도상국이었던 그 네. 시절에는 더러웠을 거예요. 네. 제 생각에도 네. 저 위에서 똥이 떨어지고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케이지 농장에 간 거기에는 네. 제가 취재한 네. 이제 한 케이지당 밑에 컨베이어 벨트가 다 있어요. 네. 얘들 똥을 싸잖아요. 네. 닭이. 네. 그럼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계속 돌면서 닭똥이 다 떨어지면서 살균 소독을 다 해서 다시 새로운 케이지가 이렇게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오죠. 오. 알을 낳으면 네. 떼구르르 굴러서 그 네. 앞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럼 개가 이렇게 이제 중력 때문에 이렇게 쭉 가서 네. 또 다른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네. 이제 그 선별장 같은 네. 데로 들어오게 되죠. 네. 그게 이렇게 해서 우리 계란 한 판 네. 탁탁탁탁 당기고 세척해서 네. 탁탁 당기고 거기에 바코드 같은 거 이렇게 도장 찍고 네. 하고 딱 포장돼서 나가요. 그래야 3만 개가 하루에 출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동물 복지라고 이제 뭐 인증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양계 농장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케이지 사육을 안 하죠. 산란계 같은 경우에. 그럼 풀어놔요, 그냥? 예. 알을 어떻게 수거해요, 그럼 그건? 사람이 일찍 접다 수거를 하고, 개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네. 우리로 치면 분만실 같은 네. 그런 것과 이렇게 어두운 네. 닭들이 그런 데서 알을 낳거든요. 네. 어둡고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거기다 알을 낳아놓으면, 네. 사람이 가서 일일이 수거를 해요. 아, 그렇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동물복지는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찬성하고 네. 어떤 동물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찬성은 하는데 네. 우리가 동물복지를 받아들일 정도의 어떤 네. 그런 선진적인 의식이 있지 않는 한 네.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네. 나중에 그 효율 떨어지는 만큼 그게 다 네. 비용이잖아요. 코스트잖아요. 네. 그거를 내고서라도 나는 동물복지를 응원해 라고 할 정도의 아직 그 정도 소비자 의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일반 개인 소비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진짜 하루에 계란 막 몇 수십 판씩 하는 요식업계나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데서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네.